아내하고 이렇게 모처럼 만났으니까. 네네. 좀 추억거리는 곳으로. 아, 그래요? 네, 추억거리는 곳으로 형님을 모시고 싶어요. 짜장면집 가시려는 거 아니에요, 또? 그거는 일단 가보시면 아는데. 예. 이제 만났으니까 형님에게 오늘 제가 마음의 선물로. 네네네. 좋은 분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. 실례합니다. 어디지? 실례해요. 가정집인데요? 아이고, 응? 세상에. 뭐야? 야. 아이고. 잘 계셨어요. 네. 야. 안녕하십니까. 이게 컴퓨터에서 만나 보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예. 이거. 아이고, 야. 이거 얼마만이야. 이제 누군지 아시겠어요? 네? 반갑습니다. 예. 네, 반갑습니다. 아유, 예.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. 예. 우리나라 이분이 없었으면 예. 이 가요계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. 지금 뒤에도 뭐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. 오, 야, 잠깐만. 이 사진들 좀 볼까요? 잠깐만. 박상민 씨도 있고. 와, 여기 다 계시네요. 어마어마하죠. 여기 남진 선배. 아, 최불암 선배. 씨 뭐 다 있죠, 여기. 박상민 씨. 여기 우리 은도 씨도 있어. 은도 씨 기억 안 나죠? 여기 있네, 여기. 여기 있네. 기억 안 나요. 계시네, 여기. 이게. 좀 봐주세요. 아, 예전에 여기군요. 프린스 한복 여기 있네요. 대한민국의 뭐 탑스타분들은 다 여기. 다 있죠, 지금 다 있죠. 다 가셨네요. 있어요. 참, 이때만 해도 정말 참. 젊을 때나요. 대단하십니다. 그리고 또 가격이 네. 굉장히 연예인들한테 저렴하게 해주셨어요. 잘해주셨어요. 왜? 연예인들이 힘든 줄 알기 때문에 연예인들한테 굉장히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셨어요. 가격은 어느 정도 했을까요? 그 당시에 제 생각하기에는요, 한 12,000원, 15,000원. 한 번에? 정도, 한 번에. 그러면 굉장히 고가예요. 12,000원, 15,000원. 그렇죠. 네, 그게 그 벌써 한 30여 년 네. 그렇죠. 된 거니까. 내가 한때는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어요. 정말 그 양복을 못 맞춰 입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어요. 때가 있었어요. 네. 그때 우리 내가 너무 감사한 거는 내가 보기에는 옷을 선물을 한 걸로 내가 기억이 돼. 이제. 맞아요. 우리 선생님 형님이 서른도 씨 옷을 그렇지. 기억하세요? 그렇죠. 형님은 또. 이제 보이지 않게 동생에게 이제 그 마음의 선물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또 많이 맞아요. 힘들고 이러니까 형님이 이제 되게 보면 삼짓돈 모아서 동생을 위해서 네.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한참 형님이 활동 많이 할 때죠. 할 때지. 서로가 이렇게 옷을 선물하고 이러었다는 것은 얼마나 서로를 위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 같아요. 우리 형님 저 치수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죠? 아예 많이 줄었죠. 줄더라고. 네, 이제 많이 줄고. 자꾸 이제 오그라들더라고. 아니 그 허리도 좀 굽었는데. 아니요. 허리는 안 굽었어요? 마침 기분이 어때요, 형님? 아, 좋지. 옛날 생각나고. 그래요. 건강하세요, 제가 지금. 아, 형님. 참 우리가